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경영활동을 위해서 취득한 유형 무형자산을 세법에서 고정자산이라고 합니다. 이 유형 무형자산 중에서 감가상각 대상인 그 자산은요, 감가상각 필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형과 무형자산은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년 감가상각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회계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므로 꾸준히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한 관리하고 세무신고를 위해서 프로그램에서는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에 해당되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산회계 1급 시험에서는 맨 위에 있는 고정자산 등록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의 그 빈도는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올 확률로 말한다면 지금까지 학습한 것보다 상당히 나올 확률이 적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시험 범위에는 포함되니까 어느 회차에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 등록하는 방법이 어렵지는 않으니까 학습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메뉴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 버튼을 눌러봅니다. 감가상각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등록하면 되겠고요. 등록을 맞추면 감가상각비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그 금액을 가지고 결산 시에 회계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시험 문제 푸실 때는 고정자산만 등록하십시오라고 돼 있으면 이 메뉴에다 고정자산만 등록하고 고정자산 등록을 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감가상각비를 회계 처리하라고 그런다면 결산에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산 계정 과목이라고 나와 있는 거이 부분이 있죠? 등록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을 선택하는 겁니다. 코드번호 알 경우 번호를 선택하면 되는데 모를 시에는 이 풍선 도움바를 눌러서요. 해당되는 자산을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이다 그러면 건물 이렇게 선택합니다. 자산 코드 명의는 번호 관리하고자 하는 번호를 이렇게 쓰시고요. 1번, 뭐 2번 이렇게 쓰시고 여기에 그 건물이 뭐 본사 건물이다 그러면 이렇게 본사 건물 이런 식으로 써가는 겁니다. 공장 건물이요, 공장 건물 이렇게. 그다음에 취득 연월일은 말 그대로 취득을 언제 했는지 그 취득 연월일 이렇게 써 나가는 거죠. 뭐 취득 연월일 쓰는 거고. 오른쪽에 기초가액으로 넘어오는데 기초가액은 기초니까 2월 돼서 넘어온 걸 말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단기 이전에 취득한 그 자산의 취득원가를 입력합니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상 무형자산은요, 무형자산은 프로그램이 직접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말 장부 금액을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무형자산은 전기말 장부 금액. 좀 표시하세요, 이 자리에다가. 문자에다 표시하십시오. 그리고 무형자산은 전기말 장부 가액, 장부 금액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전기말 상각 누계액은 전기말까지 말 그대로 감가상각했던 누계액을 입력하는 겁니다. 단 무형자산은 프로그램이 직접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므로 직접 상각한 금액에 누적액을 쓰시면 돼요. 누계액을.
지문에 제시가 되겠죠? 예, 전기말까지 감가상각된 거하고 무형자산 경우에는 지금까지 쭉 직접 상각한 누계액이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장부가액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단기 중 취득 및 단기 증가는요. 이라는 혹시 취득을 단기에 했다, 오래 했다 그러면 그 취득원가를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번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혹시 단기 증가 이렇게 플러스 되어 있는 거는 자본적 지출을 말하거든요. 단기에 자본적 지출분이 있다면 원가에 반영되는 것이므로 그 금액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네, 그러면 전기의 취득에서 단기에 자본적 지출분이 발생했다 그러면 전기의 취득원가를 기초가액에다 쓰는 거고 단기의 자본적 지출분을 4번에다 넣어야 되겠죠. 단기에 취득했다라고 그런다면 취득원가를 4번에다 넣는 거고요. 단기에 취득도 했고 단기에 자본적 지출도 발생했다 그러면 그 두 개를 합산해서 4번에다 넣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 쭉 내려가셔서 뇌용연수 쓰는 부분하고 뇌용연수 쓰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예. 뇌용연수 쓰는 부분은 기간을 넣는 거죠. 기간. 근데 이게 지금 고정자산 등록 매뉴 자체가 세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져 있으므로 그 뇌용연수 관련되어 있는 거는요. 이거는 이제 상각률이고요. 뇌용연수를 이제 몇 년 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주면 10년에 해당되는 상각률이 나와요. 그리고 이 10년 쓰는 근거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회계 기준에서는 해당되는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에 대해서 내용연수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세법에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 세법에 있는 내용 이게 판단에 쓰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잘 되어 있죠. 이거 보고 이 실무에서는 사용하셔야 되고 시험 볼 땐 제시가 되니까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그 내용연수를 넣어주면 거기에 따라서 세법에 맞춰서 그게 상각이 되는 건데 상각률이 나와요. 상각률 이렇게 연수에 따라서 쭉 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자산을 어디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하는 건데 시험에서는 1번 아니면 6번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로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요. 감가상각방법 잠깐 보시면 세법에서 건물하고 구축물은 정액법으로만 상각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액법으로 자동으로 나온 거고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건물이 아닌 나머지 자산들은 뭐 이렇게 선택과 관계돼서요. 정률법에도 정액법 두 개 다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 2번 선택할 수 있도록 나와요. 이렇게. 근데 얘가 건물이었을 때는 보시는 대로 정률법, 정액법 중에서 정액법만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을 아무리 눌러도 정률법으로 안 바뀌어요. 그런데 나머지 자산은 정률법, 정액법 다 바꿀 수 있어요. 1번, 2번 이렇게 선택된 거 보이시죠? 여기서 번호를 치시면 됩니다. 시험에서는 제시가 당연히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쭉 넣으시면요. 회사가 감가상각해야 될 그 금액 한도, 그 금액 등이 아래에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옵니다. 예, 세법상에 감가상각해야 될 금액이 12번에 계산되고요. 혹시 회사가 그거보다 적게 했거나 많이 할 수 있는데 많이 했다면 그때 이제 13번에다가 입력을 해가는 겁니다. 야, 대충 숫자를 써서 한번 보죠. 이렇게 쭉 숫자를 넣어주게 되면 5년 썼어요. 건물에 감가상각 전체 범위액이 올해 2천만 원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회사가 그대로 2천만 원 하면 되는데 이게 권장이거든요. 근데 세법에서 그 감가상각비는 회사가 유동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르게 했다면 이게 사용자 수정 버튼 눌러서 고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시험 보실 때는 이거 고치는 일이 없어요. 회계 1급 시험에서는. 고치는 거는 이제 세무에서만 고치게끔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고
세무 조정을 해야 되니까 회계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상각해야 될 금액이 12번, 13번에 있는 그 금액 똑같이 찍히니까 그 금액이 결산 시에 회계 처리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맨 밑에 20번에 보면 업종을 혹시 선택하라고 나온다면 업종에 맞춰서 이 지금 연도가 정해지는 것이므로 내용연수 연도가 그 업종을 밑에서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 번호가 직접 제시되거든요. 여기 있는 번호가. 그러므로 번호를 직접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등록사항은 시험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등록사항만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냥 문제를 가지고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 예, 등록하고자 하는 그 자산 3개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기계장치, 특허권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고요. 예, 특허권은 이제 무형 자산입니다. 무형 자산은 천산 세무회계 프로그램 특성상 직접법으로 이제 상각을 해야 되므로 거기에 맞춰서 자료가 전기말 장부금액, 그 다음에 지금까지 상각한 그 누적액, 누계액이 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그 틀이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에 고정자산 등록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건물을 선택하고요. 자산계정 과목에서 자산코드는 1번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1번 쓰시고 자산명에 자산명 본사 건물을 자산코드 명에다 입력합니다. 취득 일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연월일에다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2006년 3월 2일. 상각방법 정액법이라고 되어 있죠? 세법상 정액법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사는 건물하고 구축물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회계에서는 뭐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2006년이면 단기 이전이죠. 올해가 2015년이니까 따라서 취득 금액은 기초가액에 써야 됩니다. 만약에 올해 취득을 했다 그럼 이 4천만 원을 반드시 4번에다 기입을 해야 돼요. 전기말 상각 감가상각 누계액은 2번에다가 입력합니다. 그러니까 1200만 원이 되겠죠. 이제 쉽습니다. 내용이 쭉 내려와서 내용연수에다가 10을 넣으시고요. 업종에다가 01번을 넣으면 끝납니다. 올해 감가상각해야 될 금액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본사 건물이니까요. 14번의 경비 구분 그대로 800번대 판관비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계장치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계정 과목의 기계장치를 선택합니다. 자산코드 번호 1번 선택하시고 1번 누르시고요. 공장 절단기라고 입력합니다. 취득 연월일 2007년 4월 2일을 입력합니다. 정률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률법이 기본값으로 되어 있으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취득 금액은 취득일자가 2007년이므로 기초가액란에다 넣어야 되죠. 예, 단기에 취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1번에다 입력함. 4번이 아니고 300만원을 전기말 상각 누계액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11번 내용연수에 8을 넣으시고요. 공장이라고 그랬으므로 경비 구분에 1번 선택하고 업종에 13번을 입력하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감가상각할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돼서
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메뉴를 사용하면 감가상각비 계산이 아주 편해서 나름대로 좋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그 감가상각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되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죠. 자, 이번에 마지막 특허권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을 선택하시고요. 자산 코드번호 1번 특허권이라고 입력합니다. 취득 연월일을 입력하겠습니다. 2014년 1월 5일입니다. 정액법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번을 잘 입력하셔야 되는데, 무형자산과 관련해서요. 무형자산과 관련해서 기초가액에는 정기말 장부금액을 입력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500만 원 넣는 거예요. 정기말 장부금액 400만 원 넣는 겁니다. 그 지문을 보시면 400만 원 돼 있죠? 예. 500에 돈 주고 샀는데 1년간 써서 100만 원이 감가상각됐네요. 예. 그래서 직접 상각하다 보니까 감가상각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입력하는 겁니다. 이거 주의하시고. 전기말 상각 누계액이라는 거는 그 직접 상각한 그 금액에 누계액을 넣는 것이므로 1년 사용했고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100만 원을 넣습니다. 그래서 취득원가를 입력하지 않는다는 거, 무형자산은. 자,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연수 5년. 자, 그 다음에 판관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업종은 01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올해 감가상각할 금액 100만 원 나오겠죠, 뭐. 그래서 5년에 걸쳐서 100만 원씩 해갖고 없애려고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